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가을에 꼭 해주어야 하는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네, 제가 오늘 해주는 관리법인데, 그동안 여름에 다육이들이 뿌리가 화분 속에서 소멸되었거나 아니면은 또 뿌리들이 가을철에 움직이는 바람에 또 조금 복토가 흔들려져서 이또 구멍이 나 있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이 합식해준 다육이들 위주로 또 줄기가 요렇게 또 쓰러진 그런 다육이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다육이들 물 주면서 예, 줄기도 또 꼿꼿하게 세워주는 복토 관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거, 관리도 해주면서 그리고 또 제가 얼마 전에 영양제 준 다육이 꼭 해주어야 할 관리법에 항상 그 다육이가 영양제를 주었다면은 더 일찍 물 달라고 이 말랑거릴 거예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느끼는 예, 그런 정상인데, 그렇게 영양제 준 다육이를 너무 오랫동안 물을 굶기면은 또 입장이 조금 이렇게 타들어가는 듯한 예, 그런 현상도 보일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양제 준 다육이는 항상 말랑거릴 때 조금 일찍 챙겨주셔야 다육이 영양제 부작용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물도 주면서 또 가을철에 꼭 해줘야 되는 복토 관리, 예, 그런 거를 한번 예, 해준 다육이를 한번 볼게요. 예, 머니메이 크금을 저번에 물 흠뻑 주고 영양제 섞어 주었더니 예, 요렇게 아주 빨리 예, 요렇게 입장이 쪼글거리네요. 예, 쪽 아래쪽에 구석이 있다 보니까 이 제가 미처 발견을 못했죠. 예, 그래도 지금 제가 영양제 준 다육이들 위주로 이 물고픈 다육이가 없는지 제대로 살피기 때문에 오늘 제가 요 머니메이크금을 발견했답니다. 예, 그래서 머니메이크금 물 흠뻑 주고 그리고 또 카시오 적금 있죠. 예, 카시오 적금 여름에 탈이 나서 여름에 이렇게 적심을 해주 고 방근을 있는 상태에서 한 12월 15일 정도 말렸죠. 예, 요렇게 말리는 다육이 심어준 거는 조금 일찍 물 주기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또 많이 말렸고 그랬긴 해. 예, 그래서 요 카시오 적금을 오늘 물을 흠뻑 주고 혹시나 예, 뿌리가 잘안 났는가 예, 그것도 걱정이 되어서 물을 흠뻑 주되 금방 예, 조금 몇분 있다가 얼른 화분 아래쪽에 휴지를 대어서 살짝 물을 빼주었답니다. 예, 그렇게 빼주면은 이 다육이가 조금 물을 빨아당긴다 하더라도 물이 남아있지 않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휴지로 제거해주고 남아있는 수분만 예, 조금 빨아당기고 그러면은 화분이 금방 마를 거예요. 예, 항상 제가 적심해서 새뿌리 받는 예, 그런 방법이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물주기 하시면은 이 다육이 가을에 새뿌리가 잘 나고 그리고 또 줄기가 무르는 일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카시오 적금 두 개를 물을 주고 아래쪽에 휴지를 대어서 물기를 조금 빼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에메랄드 마린금이죠. 예, 에메랄드 마린금이 영양제 주고 나서 조금 더 말렸더니 예, 색감도 조금 예, 검어졌고 예, 요렇게 되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늦어지기 전에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요렇게 영양제 준 다육이들 위주로 보면은 예전보다 이 항상 물 달라고 예, 빨리 예, 그렇게 이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얼른 예, 물을 흠뻑 주시는 게 좋죠. 예, 여기 파피스 로저처라도 여름에 겨우 하나 살아남았는데 요 아이도 예, 요번에 물을 일찍 달라고 요렇게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가을에 햇빛이 또 좋아지기도 한그 이유도 되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이 영양제 준 다육이는 물을 꼭 일찍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 아이가 양로로 들어왔는데 양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런요니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요 아이도 영양제 주었었는데 요렇게 입장이 작아지고 예, 아래쪽에 주름도 잡히면서 물을 달라고 해서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요쪽에 버날렌스 요 아이는 봄에 너무 웃자라서 예, 봄에 댕강댕강해서 심어 주었는데 여름에 그래도 잘 지냈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니까
이가 쪽에 예, 이 가 쪽에 요런 줄기 쪽으로 힘이 복토가 무너져서 예, 축 처져 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을철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런 수용이 있는 아이들 축 처져서 예, 이 복토가 허물어진 그런 다육이들이 없는지 잘 살피셔서 그래서 가 쪽으로 이 마사를 복토를 더 다져주고 꿋꿋하게 세워주고 예, 그렇게 해준 다음에 제가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보날린스도 예, 복토 관리를 해주었고 요쪽에 예, 공부는 아이들이죠. 올팻인데 아니나 다를까 요 아이들도 영양제를 주었잖아요. 예, 일찍 요렇게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올팻도 물 주고 토겨복즙 예, 토겨복즙 요 아이도 예, 물을 주고 그리고 또 여기는 예, 13년 된 담설이죠. 예, 13년 된 담설에 모주에 낳았는 자구들 요거 하나만 남았죠. 예, 여기 아래쪽에 굉장히 쪼글거리죠. 예, 예전에는 요렇게 물이 금방 그렇게 쪼글거리지 않았는데 영양제를 주고 나서는 예, 요렇게 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조금 영양제 거기에 또안 받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요런 거 빨리 쪼글거리는 아이 보이면은 빨리 물 주시는 게 좋답니다. 예, 그래서 담슬도 예,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요 아이는 액티폼이죠. 액티폼이 여름 지나고 바로 꽃을 피워 주었죠. 예, 그래서 꽃필 때에는 제가 물을 안 주는지라 차후반이에 요런 다육이들은 다 물을 주었는데 액티폼 요 아이는 물을 안 주어서 예, 영양제 희석해서 요 아이는 오늘 물을 주었답니다. 예, 그래 물을 먹고 이제 여기 구엽이 아직 덜 떨어진 상태로 꽃이 피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물을 많이 먹고 구엽도 또 이렇게 터트려 주고 예, 그렇게 한번 또 관리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주었고 요 아이 한번 보세요. 예, 레드 핑클철한데 레드 핑클철화가 굉장히 웃자라서 예, 제가 물을 안 주고 많이 말렸더니 완전 쪼글쪼글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영양제 희석해서 예, 물을 주었더니 하룻밤 만에 요렇게 예, 철화 이 입장들이 다 꼿꼿하게 예, 요렇게 물 반응이 좋더라고요. 예, 레드 핑클철화 요 아이가 생얼이 또 하나 있죠. 예, 요 아이인데 예, 원래 처음에 구매할 때 요렇게 같이 왔었는데 택배를 푸는 순간 하나가 떨어져 나왔죠. 예, 그래서 떨어져 나온 아이 요렇게 심어준 거 기억나시죠? 예, 요 아이도 오늘 보니까 레드 핑클 철화가 물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요 아이도 보니까 아주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레드 핑클 요 아이도 오늘 물을 주었는데 살짝 빨갛게 라인도 그리고 있죠. 예, 통통하면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레드 핑클도 오늘 물 주고 그리고 또 여기는 오렌지 멀로 아주 작은 아이죠. 예, 작은 아이인데, 예, 나름, 예, 목대가 무거운 아이죠. 예, 요렇게 초미니 오렌지 멀로 두 상두 두 아이가, 또요 아이는 저번에 제가 영양제를 준 다육이에요. 예, 그런데 빨리 말랑거렸죠. 예, 그래서 요즘은 영양제 준 다육이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말랑거리는 다육이가 없는지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잘 관찰하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요 아이 그리고 또 요렇게 같이 셋으로 예, 요렇게 같은 화분에 살고 있는 요 아이도 같이 영양제 희석해서 물을 주었는데 미니 당인이죠. 예, 미니 당인도 하엽도 많이 져 있고 예, 그래서 오늘 물을 주었네요. 예, 복토도 조금 다져주고 예, 오늘 또 복토 다져준 다육이가 좀 많은데 양진이죠. 예, 양진도 그동안에 요렇게 쪼글고 양진은 요렇게 많이 말려도 이 괜찮은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요렇게 많이 말리면은 또 깍지가 잘 생기는 다육이도 있죠. 예, 그런 걸 보니까 참 아이러니한데 조금 들일 때 조금 건강한 아이는 요렇게 많이 말려도 깍지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참 희한하죠. 예, 그래서 양진은 항상 요 구석에 있는지라 제가 요 아이는 이렇게 말려도 깍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작은 화분에 심어주어서 그런지, 이 베란다 안에서 키우는 다육이는 조금 작은 듯하게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더 건강한 것 같아요.
예, 예쁘죠. 예, 그래서 양진도 오늘 복토 정리도 조금 해주고, 예,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여름에 잘 살아준 초코라인. 예, 초코라인이 항상 여름에 안 좋은데, 여름에 에어컨을 틀 때, 베란다 기온이 높아질 때, 거실로 데리고 들어가고부터는 여름에 탈이 안 나고, 요렇게 잘 살아준답니다. 예, 그래서 여름에 항상 기온이 높아서, 예, 고런 다육이들 위주로 에어컨을 틀 때, 베란다 기온이 높아질 때, 피신하면 좋은데, 다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딱 정해준, 예, 고런 다육이만 제가 들고 들어가, 그 뒤부터는 여름에 요렇게 잘 살아준답니다. 예, 그래서 초코라인도, 예, 오늘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샴페인. 예, 샴페인 요 아이도 영양제 다, 예, 얼마 전에 챙겨 주었는데, 일찍 요렇게 말랑거린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다육이들 오늘 물을 다 챙겨 주었네요. 예, 희성미인도 그렇더라고요. 예, 희성미인도 저번에 영양제 챙겨 주었는데, 의외로 빨리 요렇게 마르는 현상이 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영양제 챙겨 준 다육이들 우리 이웃님께서 잘 챙겨 관찰하셔서, 예, 그렇게 빨리 물 주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윗캔디, 예, 스윗캔디도 이렇게 놀루리하게 예, 물들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주름이 많이 잡혔죠. 예, 그래서 요 아이도 오늘 물 주고, 예, 그래서 오늘은 복토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영양제 준 다육이들 위주로 물 일찍 챙겨주고, 예, 그런 관리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씩 통통해지고, 그리고 또 예뻐지기 시작하는, 예, 그런 베란다 다육이들, 더 세심하게 관찰하셔서 예, 물줄 다육이 물 주고 그리고 새뿌리 나는 다육이들 새뿌리 잘날수 있도록 물 주는 주기를 재차 물 주지 마시고 한번 물 주셨다면은 이 위덕이 안 마른다 싶을 때에는 휴지 항상 데워서 조금 빼내주고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새뿌리가 잘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가을에 해주는 관리법으로 복토 관리 그리고 영양제 준 다육이 물 일찍 챙겨주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